안녕하세요. 새벽 감성 인프피 라디오입니다. 며칠 전에 구독자가 3명이 되었거든요.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쁘고 한 명씩 늘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네요. 예. 그러면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게, 좋아서 구독을 하신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 영상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약간 책임감이 생기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자막이 많이 오타가 나고 그랬죠? 그런 부분을 한번더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를 못해서 그런 오타가 생겨버렸습니다. 죄송하고 사실 동영상이 수정이 되면 참 좋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한번 동영상을 올리면 수정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둔 영상을 수정을 못하니까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코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업로드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유튜브 자체에서도 고화질 처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처리하는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시간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 업로드를 했는데 이런 저도 그 틀린 부분을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좀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올린 영상 삭제할 수도 없고 또 언젠가는 삐를 받으면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완벽주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더 완벽주의이지만 체크를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체크를 한번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유튜브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항상 자막과 한번 일단 영상을 보시고요. 얘가 뭔 말을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면 자막 안 보고도 라디오 듣듯이 그냥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백그라운드 뮤직을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 영상에 컨셉에 맞게 음악을 좀 선곡을 하는 편인데요.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보실 때 이어폰으로 끼고 들으시면 음악과 함께 잘 들으실 수 있어요. 그냥 제가 핸드폰을 켰을 때 음악이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어폰을 끼고 들었을 때 최적인 상태를 제가 구성해서 백그라운드 BGM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들으실 때는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훨씬 좋답니다. 뭐꼭 굳이 안 그러셔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은 구독자 3명이 된 기념으로 제가 다시 데미안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데미안 2부입니다. 제가 전에 그 키워드를 집어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집어드린 키워드 중에서 데미안이 말한 카인의 해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데미안 책에서 이제 주인공인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카인은 표식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표식을 한 이유가 사람들이 카인을 두려워해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카인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로는 정말 파격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나 천주교나 교리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카인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인 살인자거든요. 근데 그 살인자를 데미안은 되게 두둔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용기가 있었던 거다. 남들이 하지 못한 거를 한 사람이니까 두려워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놓거든요.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싱클레어만큼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9, 20세기죠. 20세기, 21세기에도 이렇게 충격을 받는 내용인데 그 당시 18세기, 19세기 이때 헤르만 헤세의 시대 때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정말 충격이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싱클레어도 충격을 받거든요. 아니 이렇게 이런 말을 이러면서 그러면서 점점 데미안과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프란츠 크로머가 악의 세계에 있었다 있고 싱클레어가 선의 밝은 세계에 있었다고 하면 약간 데미안은 프란츠 크로머와 다른 악의 세계인 거죠. 그 싱클레어가 느꼈을 때. 그래서 싱클레어는 충격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약간 멀리하게 되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인자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약간 지금으로 치면 약간 소시오패스 느낌 아닐까요? 약간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러면서 이제 싱클레어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에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어른이 지금 다시 이 책을 읽어보았을 때 제가 또 다른 해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얘또 이러는구나, 얘또 생각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MBTI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 데미안은 T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T가 사고잖아요. 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싱클레어는 F형이죠. 예, 왜냐고요? F형이니까 그렇게 프란츠 그러면 이게 당한 거예요. 예,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제가 이제 MBTI에 비추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 T 유형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예, 그리고 남들과는 대단한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능력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 있고 약간 이렇게 말하면 일반화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 제가 일반화처럼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 약간 T 유형들은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조금 안하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남을 약간 깔본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T 유형들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과하니까 그것보다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인 거죠, 사물. 사람을 사물로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한다. 근데 저 사람은 저걸 못한다. 그러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못해 이러면서 능력과 능력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랑 레벨이 차이가 나면 약간 무시를 하고 그런 게 T 유형의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T 유형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대면은 T 유형인 거죠. 그래서 카인이 이제 사람을 죽인 거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일이다, 용기가 있었던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다. 그러면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카인에게 표식을 씌워서 두려워한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용기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과감히 하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표식을 씌우고 멀리하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거죠. 예. 그게 꼭 살인을 하는 행위랑만 비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면 이렇게 본 거죠. 남들과 다른 행동을 과감하게 할수 있는 사람들은 능력자인 거다. 남들보다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런 식으로 카인은 나쁘게 묘사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F 유형인 싱클레어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살인은 살인이고, 살인은 했는데 저거를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자기와는 너무 다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점점 멀리합니다. 멀리하면서도 약간 그 T 유형의 성격의 사람들에게 이제 매력을 느낀 거죠. 어떻게 저런 해석을 당당히 남한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까? 거의 대면과 카이는 동급인 거예요. 싱클레어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구절을 보면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살인을 옹호한다기보다는 약간 용기 있는 사람, 과감한 사람, 남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데미안은 괜찮게 본것 같아요. 그거를 대표로 카인을 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죠, 싱클레어한테. 그러면서도 이제 데미안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게 결국엔 싱클레어에게 용기를 가져라라고 말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프란츠 크롬한테 끌려다니지 마라. 용기 있게 행동해라. 약간 그렇게 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싱클레어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데미안을 멀리하면서도 끌려하는 게 이제 책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파격적인가요, 저도? 어쨌든 제 나름으로는 그 데미안을 이해해 보려고 한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MBTI에 미친 것 같죠? 미친 것 같아도 미친 건 아닙니다.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일반화 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그 심리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데미안은 왜 그렇게 싱클레어에게 말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거지. 또 남들이 보기에는 얘는 왜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또 저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말하네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별거 없는 내용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재밌는 얘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